A로 샤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화도 풀어주고 앞전에 이 고객님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실리콘 뭐 우리가 에센스를 바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샤프를 하고 나오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오면 모발이 환원제, 펌제가 들어가기도 더 쉬운 거예요. 강제로 큐티클촉을 여는 게 아니라 이 아쿠아프로틴 A가 이 펌제들의 그 환원제가 들어가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또 데미지나 어떤 손상이 적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얘를 먼저 샴푸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발 진단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그 C1이 있어요. C1은 강곡슬 펌제예요. pH 9.5짜리. 그래서 강 건강하거나 곡슬머리거나 연목 가는 모발 있죠. 또 발치성 근데 손상은 있는데 발치성기가 있는 모발이 있어. 그런 거에는 얘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C1은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2라고 있어요. 얘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3는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B 있죠. 예. 그래서 과연은 네. 안되는 네네네.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CA는 직펌도 되고 직구리에도 쓰시면 돼요. 알칼리가 되지만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딱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탈색된 머리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손상된 모발이지만 두 개가 있어요. 손상된 모발이지만 얘가 염색이나 어떤 다른 시술로 해서 손상된 머리냐 아니면 탈색으로 해서 손상된 머리냐 그거를 저는 구별을 해요.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이다, 손상이다 그러면 PB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으시고요. 염색이나 어떤 다른 걸로 해서 손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C3 있죠. 그래서 얘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곱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어져요. 왜냐면 얘랑 정확한 리치가 나와야 돼요. 얘 굵기라면. 근데 지금 얘보다 1.5배 정도 늘어난다면 여기서 우리가 속아서 파마가 잘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진연화예요. 연화가 아니고 다섯 번이죠. 자 지금 이 머리는 녹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녹아 있는 머리를 저는 파워를 두 펌프 넣을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케라틴 핫 오일이라든지, 어떻게 하라 했어요?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얘도 이렇게 두 펌프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자, 녹은 머리예요. 곱슬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반 다른 펌제를 쓴다면 손상모양을 써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섹션을 얇겠어요? 얇겠다요. 네, 두껍게. 왜? 빨리 시간 차거든. 여기서 세월을 내오라 보내면 머리가 늘어져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화도 쉽고 연화도 쉽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열펌한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씩 걸리니까 손님들도 돌아오고 또 아이롱은 시간 더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마워요. 빼기만 하는 줄 알았어. 자, 어때요? 느낌이 한번 만져보세요. 더 지쳐야 되는데 머리가 어떻게 돼?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네. 살아나다. 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이렇게. pH 9.5짜리면 지금 머리가 녹아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녹아야 되잖아. 어?
페이지 9.5짜리니까 그치? 응. 이게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응. 이상하죠? 약 진짜 좋지 않나요? 전철이 없이? 진짜 미친다. 미치지? 네. 그래서 미친년아. 이게 원래 파워소 자요? 아가씨 자요? 잔 것 같은데? 5분 됐어요. 네? 네, 5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하고 갈게요. 자, 여기도 5분 연화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야, 머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지금 녹았던 머리가? 네, pH 9.5짜리로 어떻게 됐어? 미역같아. 그치. 다시만 미역같은 느낌? 5분만 있겠습니다. 5분, 네, 5분만 있겠습니다. 5분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을 한다. 내가 좀 잘못해서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폴리를 분산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신 다음에, 자, 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돌리다가 찝혔어. 찝혔다고 치자고. 찝힌 건 어떻게 해야 돼? 수정해야 돼요. 아, 볼륨 매직기로 펴가지고 다시 와인딩 들어가셔야 돼요. 찝힌 거는 안 펴져.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자, 자, 혹실머리를 피면서 윤기를 내면서 탄력을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윤기 아이유가 해주신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빼주시면. 아, 이거 그 어디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사오시면 되잖아요. 때는 어떻게 이렇게 다 펼쳤을 때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야 잘 놀는 거거든요. 혹시 다 들어갔으면 있는 것들을 덮어주시고. 자, 윤기 나죠. 곱슬에서 웨이브를 만들면은 부스스해요. 근데 웨이브를 이렇게 다리면서 펴주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저도 원장님이 맞는지는 이제 파마 안 나오네.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자, 첫 등이에요. 근데 이게 첫 등이 아니라 이 부분이 말라야 네.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토도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가 젖어 있으면 안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온라인 덮개를 덮으시고 덮개 아이롱을 해서 다려주세요. 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그래서 돌돌돌 자, 자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거든요. 그냥 웨이브를 걸으면 그 지저분해져요. 근데 곱슬머리를 얘를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해주니까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벌써 건조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mm 그대로 넣습니다. 살짝 다
가슴을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러지 말고 빼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그렇지.